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원님 오늘 몇 마리 잡으셨나요? 지금 8마리 정도. 쭈꾸미 낚시 다 똑같아요. 바닥 찍고. 그러면은 애기는 오늘 어떤 거 제일 많이 잡으세요? 애기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아까 보면 국산애기 3,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걸로 입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장원이. 아 진짜요? 입에 일주일 동안 아까 그 애기로 계속 장원이래요. 제가 봤을 때 장비, 진짜 장비. 세 개를 준비하셨어요. 이거 세 개를 그러면 한쪽을 잘라버렸다고요. 아 잘라버렸네. 이게 안을 잘라내서 130g이 되네. 아 무조건 가볍게 하려고 잘라버렸네요. 그렇죠. 무조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라인도 지금 이 라인이 0.45라고 0.45. 0.45요? 그래서 200g이 안 되는 낚싯대로 하는 거예요. 낚싯대로.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렛츠고. 고고고 렛츠고. 너무 또 신나게 낚시할 것 같아요. 짐이 떨어뜨렸어.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우와. 제가 그럼 사람도 오기 전에 오프닝을 빨리 한번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저는 여러분 9월 1일 오천항에서 무려 백수의 기록을 달성하고 저는 유유히 사라졌죠. 오늘은 여러분 9월 11일 딱 열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쭈꾸미 상황은 어떠한지 쭈꾸미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지요. 하지만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거는 오산입니다. 1, 2, 3, 4, 5, 오산. 여러분 오늘은 저의 개인 기록을 좀 더 깨기 위해서 무려 200수 잡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200수 기록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나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카즈미오가 여기가 되게 넓네. 여기 앞쪽 선미짜리가 되게 넓네요. 오 선두짜리 1번입니다. 이게 바로 1등을 하겠다는 복선이 들어가 있는 넘버이지요. 저는 장원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다. 먹물로 진짜 스웩이 돼 있는 나이스 모자와 어복바지. 여러분 이게 스웩이에요. 이게 먹물이. 말이 안 나오네 오늘. 시발점 애기는 고추장 작은 녀석으로 갈게요. 사이즈가 작은 녀석. 보통 애기가 이 정도 크기면 얘는 좀 작아요. 아직까지 9월 초중순이니까 제가 작은 거 애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큰 것도 그때 많이 물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설레이네요. 진짜 오늘 선장님 오늘 물살이 좀 세잖아요. 네. 오늘 뽕돌 몇 호 해야 될까요? 12호 써도 돼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아 여기 우리 선장님이 진짜 배지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그 탁탁탁탁 진짜 카즈미우는 간식 코너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가서 라면 하나 먹을까요? 멀미약 하나 먹을까요? 멀미약. 오 진짜 대박이다. 오 그래 지금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요거 이걸 찾고 있었어. 이거 따단 오늘의 멀미야. 라면 진짜 먹고 싶었어요. 라면이. 아 멀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먹는 거라고 해두죠. 와 진짜 오랜만에 라면 먹으니까 호강한다. 혀가 호강한다. 5시 46분 현재. 와 진짜 너무 바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새벽녘의 바다 진짜 오천항입니다. 열정이 느껴지는 오천항. 14호 써볼게. 14호 원래로 한번. 물색이 굉장히 탁해요. 물색이 일스 잡았다. 일단은 고추장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고추장으로 조금 더 잡아볼게요. 왔다. 이거지. 이스
그리고 조류 세기도 엄청 빠르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있다 있다. 삼수. 삼수. 사수. 오. 유. 육류로 666. 행운의 7. 8마리. 8마리. 얘네 놔줄게요. 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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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 자, 지금 이제 한 지 30분 정도 됐나? 거의 3분에 한 마리씩 바꿀게요. 진흙탕 싸움이 되겠군. 됐다. 10마리! 10마리! 11! 안 될 때는 무조건 자주자주 그냥 애기를 바꿔줄게요. 요 녀석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얼마만에 12, 12. 10샤 10샤 15 16 19 19 19 지금 조건에 200수 하면 완전 고수죠. 200수 갑니다 여러분. 21수. 얘 너무 조그만해서 얘는 방생할게요. 22. 8시 25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22수나 한 거예요? 저 현재 1등 48마리. 현재 1등 48마리라고요? 저 20마리 20마리 몇 등이에요? 저기 저배랑 지금 얘기 나누고 있어요. 안 들리는데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30. 오, 오. 딱 찐가. 32. 오케이 오케이. 34. 34. 200수 가겠는데요. 200수. 기계처럼 낚시 갑니다. 83수 있고 100수 넘어. 신이네 신. 백수도 넘은 사람이 있대요 벌써. 어떻게 그러신 거지?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몇 수이십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86.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어요? 그냥 들었다 놨다. 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요? 애기만 이렇게 탈탈 턴다는 생각이 아니라 봉돌도 살짝 띄워줘야 돼요? 네네네. 한 5초 간격으로 들었다 놨다. 아 5초 간격으로. 아 애기는 어떤 거에 제일 많이 타셨어요? 아 키우라. 아까 이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갖고 싶은 게 옆에 사무장님이 이거 아, 주황 색깔로 엄청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네. 사무장님이 주신 거예요. 네. 아, 얘께 지금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꽃들도 아, 야광 안 쓰시고 사무장님도 아, 네. 그냥 일반 거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사이즈예요. 키우라 거. 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백수 잡으신 분 아니에요? 아 네네네. 백수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백수 꿀팁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34수 잡았어요. 어떤 애기가 제일 잘 먹혔나요? 아 요 애기가 제일 3천원짜리? 와 쪼꼬미 애기 비슷하게 생긴 거. 어 색깔은 얘가 제일 잘 먹혔나요? 고추장. 고추장이요? 아 오늘 진짜 많이 잡고 싶은데 꿀팁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잘 잡으시는 분들 노하우를 게리 타니까 이번에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 말하기도 쑥스러워. 말하기 쑥스러운 게 몇 마리죠? 아 진짜 쑥스러워서. 진짜 쑥스러운 게 몇 마리죠? 20마리요? 20마리요? 네. 아니 소리는 한 56마리 정도 되는데. 찍어주시죠. 아, 네. 네. 아 진짜 너무 없어서 네. 못 찍겠어요. 아,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한 시간 뒤에 다시 방생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을 사랑해서 방생해서 없는 거다. 아니, 다 아, 도망간 거 아니죠? 아, 알아서 나가더라고 또. 네. 알아서. 아니, 어떤 애기를 쓰셨어요? 어떤 애기? 보시면은 여기 알록달록 뭐냐? 예, 이거 희한하네요. 아, 네. 이 애기는 네. 오늘 저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좋은 정보. 네, 좋은 정보. 네, 드렸습니다. 낚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을 실천하는군요. 아예 안 잡으시는 거죠? 자연을 사랑해서. 너무 센스 있으시다, 그죠? 재밌으시다, 센스쟁이. 사무장님! 어떻게 된 거야? 사무장님, 아까 80마리 잡으신 분이 사무장님에게 아기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혹시.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어, 감사합니다. 오, 오. 여러분 키우라 거 키우라 거래요. 애들도 잘 키우라. 우리 옆에 우리 또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마리 잡는데도 너무 좋아하시고 친구분들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낚시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연인들이랑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한 마리 잡는데도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잡으면 100마리 또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맞다.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지금 이거 몇 시죠? 35수인가? 36? 37 바로 40 자 갑시다. 50마리 향해서 갑시다. 오 문어 같은 쭈꾸미다. 44 45 46 47 48 49 이게 뭐예요? 50 200 가자. 200 가자. 10시 반 50 왔다. 51 53 자 60 61 65 나우스테 럭셔리 선장님 진짜 느나느나예요. 느나느나 솔직히 쭈꾸미로 따져서는 최악의 물대죠. 7물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5천왕의 쭈꾸미의 상황은 계속 느나느나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씨알도 굵어질 것 같아요. 어서 멀미약 먹으러 가자규.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 따리라리따 우와 진짜 대박이다. 따리라 우와 진짜 너무 따리라리라라 가스가스 다른 가스가 아니라 생선가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무조림 제육까지. 제육은 사랑이지. 와 진짜 밥이 대박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멀미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네요. 저 요즘 입맛이 없어요. 진짜 맛있다. 밥을 좀 덮었어야 됐어요. 어디서 갔어? 어서 밥 덮을걸. 와 진짜 진짜 여유의 카짐이 오네요.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게 행복이지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정신 차려. 뽕돌을 바닥을 쿵쿵쿵 찍었잖아요. 그러면 뽕돌이 쿵쿵쿵 찍는 거 느껴진단 말이에요. 초보들도 이 쿵쿵이 안 느껴지게 약간 쭈득쭈득 이런 느낌으로 꽁꽁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침질하면 거의 99% 쭈꾸미가 있어요. 75예요? 73? 74? 75 어? 있다 76, 76 76 이 모든 게 몰래카메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107수를 넘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죠. 이게 무슨 일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마리스 낚시보다 진락이 최고다. 오 작은 거 많이 방생했고. 최고의 76수입니다. 최고의 76수. 지금 현재 시각 3시 54분. 우리 유튜버님 오늘 되게 고생했네요. 어, 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어, 들어가세요. 또 방송에서 뵐게요. 네. 커플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장비 어떻게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낚시하시네요. 아,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장원님. 아 몰라요. 아 진짜 어떻게 되셨어요?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몸만 나와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장원님 오늘 몇 마리 잡으셨나요? 지금 한 200마리 좀 넘을 거예요 아마. 200마리 좀 넘게요? 오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늘 장원 액션법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살짝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쭈꾸미 낚시 다 똑같아요. 바닥 찍고 바닥 네. 최대한 봉돌을 바닥에 오래 붙여놓는 게 관건이에요. 봉돌을 바닥에 오래 붙여놔야 돼요. 아 스테이가 쭈꾸미는, 중요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쭈꾸미는 어차피 바닥에 있는 고기니까 아. 2초에서 3초를 바닥에 붙이면 네. 1초를 띄우는 거예요. 액션을 주면서 1초를 띄우는 거네요. 0.5초를 띄우고 그러니까 띄우는 거를 최대한 짧게 내 지금 바닥에 붙여놓는 걸 길게 그러면 이제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이 돼. 아 올라탈 시간을 줘라. 그러면 애기는 오늘 어떤 거 제일 많이 줬어요? 애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국산 애기 국산 애기 3,000원짜리 3,000원짜리? 아 요 애기가 제일 3,000원짜리? 와 그걸로 그냥 오늘 다 조지셨네요? 지금 일주일째 그걸로만 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이번에 제일 많이 잡으신 게 몇 마리였어요? 일주일째? 400마리 때 나왔을 거예요. 그걸로? 아 진짜요? 브랜드 네임이죠? 그걸로 그죠? 입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장원이. 아 진짜요? 입에 일주일 동안 아까 그 애기로 계속 장원이래요. 그 애기 혹시 브랜드 네임 혹시 아시나요? 국산 애기인데 브랜드 네임은 몰라요. 아 국산 애기인데 브랜드 네임은 모르고 3,000원짜리 그걸로 일주일 내내 장원하셨다고 합니다. 장비도 그렇고 실력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장비, 진짜 장비. 세 개를 준비하셨네요. 이거 세 개를 그러면 다 하얀색 은색의 리어랜스 아루이카 SS165 까만 데에 두 대는 내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이 로드 릴도 그게 영향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는 무조건 가벼워야 돼. 아 그래서 릴을 보면 릴의 손잡이를 이게 더블인데 한쪽을 잘라버렸다고 해요. 이게 135g에서 손잡이 하나를 잘라내서 130g이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가볍게 하려고 잘라버렸네요. 그렇죠. 무조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탔는지 안 탔는지 느낌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뽕돌도 최소화해서 그렇죠.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라인도 지금 이 라인이 0.45라고 0.45. 0.45요? 네. 0.6호도 그래서 애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비싼 거 외적 일산 애기를 쓰는 게 아니라 국산 애기를 써서 떨어지는 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릴 로드랑 라인 무조건 가볍게 해라. 그리고 뽕돌도 좀 가볍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액션법은 그 다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200g이 안 되는 낚싯대로 하는 거예요 낚시를. 와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뽕돌을 막 8호나 7호 정도 써서 가볍게 하면 그러면 이제 감각이 확실히 다르죠. 그럼 오늘 뽕돌이 몇 호 쓰신 거예요? 오늘은 4호에서 그러니까 2분의 1온스에서 2분의 1온스가 4호예요 1온스 그러니까 8호 14호, 12호. 여기 카즈미오는 네. 선장님이 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뽕돌을 네. 다른 배보다 좀 더 가볍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끊임없이 잡아주잖아요. 오늘 보면 네, 배질을 진짜 잘해주시죠. 그러면 라인이 좀 가볍게 써도 라인이 일자로 내려가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보면 선장님이 거의 30초에 한 번씩 배를 당긴다고요. 아 맞아요. 기름을 안 아끼고 끊임없이 엔진을 맞습니다.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인터뷰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음에 원줄부터 좀 가볍게 좀 하고 카즈미호 진짜 탈 때는 제가 뽕돌을 많이 낮춰서 저도 한번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아 그러면은 애기 문제가 아니다. 기본을 갖춰야 미끼가 통한다 이거죠. 맞아요. 기초 체력이 돼야지 춤을 출 수 있는 것처럼 체력도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춤을 추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5천원 카즈미호로 오세요. 선장님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즈미호 선장님 라면튜브 화이팅! 여러분 오늘 오천항에서 9월 11일 이렇게 쭈꾸미의 중간 점검을 제가 하러 와봤는데요. 오늘은 일곱 물에 물색도 탁하고 그리고 햇볕도 쨍쨍하지 않은 상태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76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힘을 나무에게 줍니다. 그럼 전 그 힘을 받아 다음 리벤지 하러 또 이곳 오천항으로
오겠지요. 올 것입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같이 저와 함께 가실 분들 따라와 나 잡아봐라. 이거 카즈미오 선장님 거라서 한번 해봤어요. 소품을 이용해봤어요. 오늘의 최고는 바로